자, 그럼 제 3회 천선도사리 삼합 진상 상황극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치 입장. 평소 기력이었던 임금이 남해 창선 지역의 고사리 삼합 특산품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여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남해 군수와 백성들을 위해 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구상전환합시오! 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사리 삼합 이내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구나. 온 백성들이 다 모인 듯 하옵니다, 전하. 전하, 전하께서 이런 연회를 베풀어 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도내간 사람들이 다 모일 것 같으니 이제 연회를 시작하겠나? 예, 마마. 수라상을 준비해 올리겠사옵니다. 장금이는 수라상을 대령하라. 참으로 음식향이 좋구나. 전하, 창선 고사리가 유명하다 하여 특별히 준비해보았사옵니다. 오늘 올린 음식은 해풍 먹은 창선 고사리로 만든 육개장이옵니다. 순서가 틀리네. 선생님 잠깐이 많이 빠지네. 역시 이 맛이구나. 일전에 먹었던 음식이 이 고사리 음식이 되냐? 예, 전하. 그러하옵니다. 그럼 기운이 없던 내가 이 고사리 음식으로 원기가 회복된 것이 되냐? 전하, 원기가 회복되었다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고사리는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변비를 없애주옵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옵니다. 그리하여 전하의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여겨지옵니다. 전하, 오늘 연회에 참석한 남해 군수가 고사리 삼합을 진상품으로 준비했다 합니다. 그래, 남해 군수를 들러하라. 다른 지역 고사리보다 천연 미네랄 성분과 단백질, 무기질 함유량이 많아 영양분은 물론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또한 창선 바지락과 홍합은 남해의 청정바다와 갯벌의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맛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남해 군수이옵니다. 전하, 이 진상품은 남해 바다 청정 해역에서 채취한 창선 바지락과 홍합이옵니다. 평소 좋은 음식을 먹어서인지 인물이 보나구려. 짐이 음식을 먹어보니 창선 고사리는 다른 지역 고사리보다 향이 짙고 식감이 부드러워 입안에서 살살 녹는구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창성 고사리는 무엇보다 고사리 생산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을 갖추었고 청정바다의 풍부한 해풍을 맞아 천연 미네랄 성분과 무기질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맛과 향이 아주 뛰어나다 하옵니다. 그렇구나. 고사리 하면 남의 창선 고사리로구나. 전하,
창성고사리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친환경 품질 관리를 통해 고사리 인증받고를 획득하였어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는 청와대 진상품으로 올리기도 하였나이다. 그래. 참으로 훌륭한 진상품이로다. 장금아, 고사리는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예, 마마. 고사리는 주로 비빔밥과 나물에 쓰이나 요즘은 육고기나 바지락 홍합과 같은 어패류에 곁들여 먹으면 음식궁합이 매우 좋사옵니다. 고사리가 참으로 다양한 음식에 쓰이는구나. 다른 진상품인 바지락과 홍합은 어떠하냐? 예, 전하. 창성 바지락과 홍합은 남해의 정전바다와 갯불의 풍부한 영양을 공급받아 그 맛이 일품이옵니다. 또한 창성에는 해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해창은 조공을 올린 창성 바닷가의 창고로 기록되고 있사옵니다. 이는 창성 바지락과 홍합이 예로부터 귀한 특산품이라는 걸로 여겨지옵니다. 중전, 내일부터 이 좋은 고사리 삼합을 세자에게 먹이는 게 어떻소? 전하, 제가 벌써 챙겨놓았습니다. 전하, 남해에는 이번 진상품 외에도 남해 마늘과 시금치가 유명하다 하옵니다. 오라, 남해에는 좋은 특산품이 많구나. 다음에 꼭 한번 맛보고 싶구나. 예, 전하. 다음에 진상토록 하겠나이다. 전하, 오늘같이 좋은 날 흥을 돋우기 위해 창성 백성들이 고사리 삼아 비료를 준비했다 하옵니다. 좋구나. 어디 한번 들어보세. 창성 고사리 삼합 민요다는 드시오. 창성의 민요는 박성석 경창대 교수와 박용신 교수가 2004년 9월부터 14개월 동안 12개 마을 37명을 대상으로 249곡을 세력하였고 유경자 부산대 교수의 석사 논문에 기록된 창성 민요를 창성면 동대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세력한 18곡의 민요와 전문화재위원이신 이소라 위원이 창성면 민요를 최고 정리하여 한국의 농요집에 수록하는 등 창성의 많은 민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악을 울리시오.
여단은 물러나시오. 어찌도 들리고 오냐? 목소리까지 참으로 곱구나. 전하, 고사리 사막을 즐겨 먹어서 그런 듯하옵니다. 전하, 이 좋은 탕산 고사리 사막으로 자주 수라탕을 올리도록 하겠나이다. 잠깐만 그리하도록 하여라. 예, 마마, 정신껏 준비하여 올리겠사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좋은 고사리 사막을 널리 알려 온 백성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하시오. 예, 전하. 오늘 연회는 참으로 좋구나. 여봐라, 내 창성 고사리를 먹고 문기를 회복하였으니 고사리 상업 연회를 매년 개최하여 온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싶구나. 예,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자, 그럼 다같이 고사리 상업 축제를 계속 즐겨보자구나. 예, 전하. 이때부터 백성들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남해 창선고사리와 홍합, 바지락을 즐겨 먹어 건강하고 활기차게 편안한 백세 인생을 남해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제4회 창선고사리 사막축제 진상상황극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에 흥이 나셔가지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애드립으로 또 이렇게 춤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요. 방금 연극을 보여주신 분들은요, 창선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업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이후에 남으셔가지고 오늘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극 연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정말 우리 창선면 이렇게 직원분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면요, 정말 잘 봤다, 고생했다 이렇게 따뜻하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아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연극을 보고 나니까 다음에 내년에 5회 축제 때는 또 어떤 모습을 선보여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인사와 고사리 사막 진상 관전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신 김성길 창선고사리 사막축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추진 위원장 김성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굳은 날씨로 본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기관 단체장님, 관광객, 그리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오늘과 내일 평소보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빌면서 이상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길 고사리 사막축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군수님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연극 때 보니까 군수님께서 재밌는 상황을 연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군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충남 남해 군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연극을 보다가 지난번에 우리 면장님한테 들은 말씀을 까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올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어젯밤부터 비가 왔는데 내일까지 온다고 그랬죠. 이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 굉장히 그 축제준비위원장님과 우리 창선면에서 축제 준비하는 분들이 고심 끝에 그래도 이 양반 날씨를 극복하고 행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연극에 나온 남의 군수가 잠깐 그 상황을 까먹었는데 작년 추석 때 우리 청와대에서 전국에 있는 만 명한테 이제 선물을 다섯 가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우리 창선 고사리가 포함이 됐습니다. 창선 고사리는 아까 연극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순질과 미네랄을 많은 거야 대한민국 고사리가 똑같은 건데 우리 창선은 옛날부터 토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창선 면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들은 다른 지역에 나는 농산물보다 아주 우수한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선 면민들께서 굉장히 그 신체 조건이 좋으신 걸로 제가 많이 그 경험을 하고 또 듣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연배가 많은 분들 우리 세대보다 한 위세대 그러니까 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골격이 이 남해 이 본섬에 있는 분다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마찬가지로 이게 아마 창선 고사리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창선 고사리를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 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우리 면민들 또 우리 군민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박종길 남해군읍회 의장님의 축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부섬 남해를 방문해주신 해주시고 또 우리 창선 고사리 사막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4회 창선 고사리 사막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이 축제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성길 추진위원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창선 또 맹장열 그렇던 공무원들 정말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선 고사리가 벌써 우리 남해에서는 벌써 30%를 지금 전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늘, 시금치, 고사리를 함께 우리 남해의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축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 창선 고사리 축제가 앞으로 계속 끝까지 이어지고 또 큰 성황을 이루도록 우리 의회에서 다시 도우면서 행정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민 여러분 그리고 찾아주신 감독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축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환 도의원님의 축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제4회 고사리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창선 면 직원들께서 준비한 상극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군수님 들라 했더니 군수님이 요새 말로 좀 놀래가지고 임금님이 부르니까 이렇게 바른 모습이 정말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는 아까 직원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전문 연기자들이 하는가 세고 네 어머니들께 저분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면 직원이라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축제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우리 그 면 직원들과 그리고 마을 주민들 축제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열정 때문에 우리 창선면 고사리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고사리 좀 많이 드시고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우리 매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오늘 햇빛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 올 때가 축제를 즐기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막 고사리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류경환 도의원님께서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창선면 직원분들께서 또 어떤 준비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개막식 공연이었습니다.